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나이다. 인간들은 불완전해서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고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부터 무너졌나이다. 시대시대마다 7대법으로 일으키지만은 인간들은 무너지는 것이 본론이 되었나이다. 인간들은 본질적 타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캄캄한 세상에 찾아와서 회개하겠지만은 아무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악과 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시대에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아버지 말씀 이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어둠의 세계에도 하나님 역사하고 피트의 세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니 우리는 빛으로 가서 갈릴리 빛에서 동방의 빛으로 보좌라고 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22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시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정권을 들어서 종말을 말합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 이루는 곳이 이상입니다. 그렇게 유다지요. 1장 2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는 이제 놀라는 말씀, 경고장,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예루살렘은 평화의 고울입니다. 다윗 왕국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지구촌의 센터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유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라. 그렇게 마귀 떼들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유다가 넘어져요. 예수만 안 넘어지지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니 세계에서 우러러 봅니다. 야, 솔로몬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스바 여왕도 왔잖아요. 만나보려고.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딨노? 뭐 물어보니까 다 답을 잘하지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헌하고 떠들었는데 즐거워하는 고울인데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너의 간음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게 다이당국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한 지파를 남겼는데 열 지파는 이방이 돼서 갔고 유다가 남았는데 사탄들이 유다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가서 썼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왔을 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38장 9장에서 이사야가 말했지요.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보물을 왜 원수에게 보여줬습니까? 이 죄로 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 나라에서 바벨론의 항관이 몇 사람 나옵니다. 예언에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항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 정했는데 구약은 표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인데 구약 유다는 지중해 안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은 태평양 안에 있는 대한민국이 동방 땅끝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가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사야 기도 듣고 이사야 기도 히스기야 기도 듣고 하룻밤에 18고침 죽었지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오니까 예루살렘 전쟁 아닙니까? 자, 4절에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이 선악과 질은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은 일으켜줘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4천년 구약은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내딸 백성이 패멸하였다. 패멸은 넘어졌단 말입니다.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이 참 슬프다. 창세기 6장에도 노아에게 하신 말씀.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이 한스럽다. 후회스럽다. 그래서 선악과 법으로 살아나라고 줬더니 하와가 뱀을 따라가서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뱀을 안 만났을 때는 선악과가 뭔지 모릅니다. 생명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아담 후손들이 두 가지 이제 계통으로 나와요. 선한 계통, 악한 계통. 그 선한 계통은 아벨이고 악한 계통은 가인이에요. 그 악이 선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이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줬지요. 아벨 대신에 피티 아들로. 그래서 가인의 씨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가 발동하니까 결혼하는 거 못 견뎌. 그래서 가인의 딸한테 사람의 딸에게 시집을 갔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심판하는데 120년 후에 이 땅을 썰어버린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몰라서 홍수에 죽었는데 그 영들이 옥에 갔다가 예수님이 건져냈어요. 혼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방주를 몰라서 물에 빠져 죽었지요. 오늘 또 기독교가 초대교회 모르면요, 환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문이 닫혔으니 못 가니까 천년 동안 옥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 재림이 노아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타고 나와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아브라함을 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네가 죄가 뭔지 알아라. 율법을 줍니다. 모세 율법을.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솔로몬왕도 버렸거든요. 율법이 싫어서. 계명이 싫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라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매를 맞습니다. 이 본론이 히스기야 왕때 사건인데, 그 5절에요. 이산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그 구약의 거울을 보니 대한민국이 걸어간 정치가 일제에서 식민지로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객들이
부정부패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갔잖아요. 그6.25 때 한국에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동란이 났습니다. 6.25 동란. 그래서 정부가 부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완전한 영광 받아야 돼요. 그 인간들이 다 100% 할렐루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구약을 보여주면서 종말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명자들이요. 마귀가 쓰든지 하나님이 쓰든지 사명 어느 사람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쓰는 국가, 하나님 쓰는 국가가 있어요. 그 유다는 하나님 쓰는 국가예요. 그 외에는 다 마귀가 쓰는 국가예요. 그 종말에 이제 유다 국가에 와야 돼요. 앞으로 알곡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방에서도 5개월에 와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 맡은 가정, 종, 교회, 국가는 고난의 풀무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 사명합니다. 밤낮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끌고 가고 재지키하고 그렇게 인간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 밑에서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죠.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질 때 누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간 풀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이끌어야 되지. 그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 보세요. 정통 유태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혈통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보고 너 애비가 마귀라 했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기 애비가 마귀인지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회가 하나님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인자로 예수가 하나님이요. 근데 전혀 몰라요. 그게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문제가 영이 미쳐가지고 예수를 마귀라 했어요. 예?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대장이라 하고 병 고쳐주니까요 귀신도 병 고친다 이게 부정적으로 그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요. 그 지금도 이 구의사재단 세일 인정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어딘가 모르게 집집하다 안 믿어진다면요 불택자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예? 또 처장건세로 성경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가 누구한테 쓰임을 받느냐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도 몰라요. 불택자는 마귀가 하나님을 켜야겠다. 그게 위에서 택해서 인도해야 되지 땅에서는 좌우를 분별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보세요. 이삭의 집에서 축복이 나오는데 에서는 덜렁덜렁 장자랐고 복을 받았지 하지만요 복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칼을 뽑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잖아요. 그게 고난의 풀무요. 야곱의 집에 그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갔을 때 무슨 세월 보냈겠어요? 험악한 세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 마귀떼들이 막 공격하니까 험악하단 말이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예? 누가 이 지구촌에 야곱이가 예수의 나라의 조상인 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약에 야곱 버린 백성들이 예수 안 버리겠어요? 그 예수는 버림당했어요. 그럼 재림 예수도 버림당해. 그러나 택한 자는 5개월에 다 나와서 재림 좀 만나게 되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인데 사람들 모릅니다.
애굽땅 중앙재단이 동 잡고 상도도 있는데 누가 알아요? 알면 오지요? 안 오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밤중이에요, 밤중. 어쩌니까 텔레비전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조강수 목사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요. 젊은 사람인데, 설교 제목이 뭐냐? 부자 됩시다! 부자 되래. 부자 되자는 거예요. 부자! 근데 저 사람이 부초 새끼인가? 저 사람이 예수 새끼인가 모르겠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못 가도 했는데, 부자 되면 어떻게 되면 천국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오? 그런 사람을 텔레비 방송 시키면 안 되지. 응?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 부자 되지. 부자 돼서 어떡하려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는데, 분명히. 마태 19장에서. 예? 그런 사람이 목사요? 거짓 선지지. 또, 서울에 진주, 초대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전태식인가 그래. 아마 잠설 중인 것 같아. 그 사람은 계시록 설교하는데 후사는 반에서 살아남아야 구원받대. 환난을 피해야 되는데 후사는 반 모르고 그 사람은 계시록 시선양에서 며칠이 죽일 때 그때 안 죽고 남아야 구원받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살면도 모르고 후사도 모르고 전혀 캄캄한 밤쪽이란 말이에요. 그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나 이게요? 앞뒤가 안 맞는데 후자는 반에는 며칠인지 죽이기 때문에 며칠인지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어떻게 그 후산 환란을 인간이 피해요? 이게 둘째 한데 그렇게 계시록 손대면 죄가 되는데 죄를 짓고 있다 이게죠. 그 오늘 이사 22장도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데 이게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식민지요. 그래 해방받고 하나님이 장로에게 정권을 줬어요. 근데 장로를 섬기는 그 정객들, 내무부 장관, 뭐, 장관들이 전부 부정부패해서 다 사형당했잖아요. 응? 사형당했어요. 5절 보세요. 이산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노와 발핌 혼란아. 이게 6.25 종란인데요. 구약 때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 환란이 왔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의 상고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나도 6.25때 피난 가봤지만요.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뭔지 몰랐거든요. 어릴 때. 그 새벽에 자는데 빨리 깨워서 피난 가야 된다. 피난이 뭔데요? 도망간다는 거죠. 응? 왜 도망갑니까? 기회세계 내려온다는 거죠. 자, 엘람 사람은 전통을 쳤고, 엘람은 파사를 가진다. 구약시대 파사. 동방이요.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전쟁입니다.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아름다운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산 골짜기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구약의 고레스 같은 역사를 해야 되고, 파사, 동방 메대 파사, 여기 엘람 사람, 기르 사람, 기르가 메대요.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유다 정권, 히스기야 정권이 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지요,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지요, 아몬 아들이 요시아지요,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 저 왕이 된 사람 요아하스지요, 넷째 아들인데 살롬, 그다음에 두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 됐지요, 그다음에 손자가 여호야김이 왕 됐지요,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됐지요, 그다음에 총독 시대로 가요, 그다랴. 이게 유다 정권의 종말이요. 역사적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역사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재현해. 어디서? 한국서. 한국서. 예?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자, 8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놨어요. 그게 북쪽에서, 소련이 내리밀어가지고, 중공 군대가 왔어요. 북한 군대가 와서 6.25 때요. 그 중공 군대는요, 그때는요, 막 걸어 다녀. 차가 없기 때문에. 피리 불고 내려와요. 응? 그래, 그저께 인천공항에서 중공군 6.25 때 죽은 시체를 빼다기로 보냈잖아요. 60개를요. 69. 뉴스 들었어요? 보내줬어요. 또 북한에서 죽은 미군들 유해는 미국이 잡아 찾아가는데 하나 3만 달러.
송 빼닥이나 착 차등 3만 달러 이렇게 참 북한은 돈이 죽은 빼닥이도 돈 받고 파는 거다. 응? 우리나라는 중공군들 죽은 거돈 한번 그냥 줬어요. 가져가라고. 이 전쟁의 비극이죠. 전쟁 없으면 안 죽었을 텐데 젊은 놈들이 전쟁에 끌려와 죽었단 말이죠. 유다에 덮였다는 뭐냐? 환란에 덮였다, 환란이. 전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유다는요, 5천년 동안요, 우리 한국이 930번 전쟁 났어요. 전쟁터요. 비극이지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달달 볶아서. 예? 그래서 유다의 덮인 걸 벗겨. 어떻게 벗겼느냐? 검정머리 와서 계속 6장에 셋째인 검정머리에 저울 들고. 예? 유엔군이 왔다고요. 붉은 말 나오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왜 다윗입니까? 숱한 사람 많은데 왜 다윗이에요? 예수야, 예수. 예수 왕국이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게 마귀가, 대적하는 성이, 다윗성이요. 근데 사무엘 5장에 다윗은 시온성이라고 이름 붙여, 시온성이에요. 평화의 성. 예? 평화의 고을, 시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온다 이게 시온, 시온이즘.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걷어보며 너희가 아래못에 물도 모으며 그 사람은 더해지는 물이 필요해요. 수도가 지금 저 강원도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지금 댐이요 물이 엄청 줄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보냅니다. 농사 지는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아까 써야 되거든요. 소양강 댐이 쭉 내려가서 바닥만 남았대 지금. 그래서 돼지대가리 놓고 제사하더라고요. 비 달라고.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니 비가 그래 돼지가 주냐? 돼지가 얼마나 많은데 돼지가 비 준다고 산 돼지도 비 맞아 죽은 돼지도 비 주냐? 제정신 아니지 뭐. 귀신 세상, 귀신 세상. 그래 내버려 비 온답니다. 제사에 그래. 하나님이 돼지 대가리 받고 비 줄까?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자, 너희가 아래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자, 6.25 나서요 서울이 막 폐허가 됐어. 다 무너졌어. 그래서 이제 수복해서 수도 건설했거든요. 그 말인데요.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두 성벽은 이제 사마리아 유다인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한국. 예. 그래,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댐을 만들고 간정 파하고 저수지 만들어 농사 짓는데, 예? 그 역사가,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8개월 하고 육군소장 박제희 대통령이 61년도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끝났잖아요. 유신으로. 응? 그 이런 역사가 이 이사야 22장이요. 예? 하나님이, 자, 이사 46장 10절에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준다 했겠죠.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인데. 자, 이사 1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디? 한국이요. 그래서 2장에서 높은 산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오죠. 예? 그게 40장 9절에 아람다운 소스의 세일이 작은 산들이 따라온다 했어요. 작은 산을 먼저 세우느라고 저 동쪽에 저쪽에 서쪽 아시아에 서쪽 아시아의 육적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동방 땅끝에 빛이 왔어요. 130년 전에. 그렇게 여기서 이제 높은 산에서 아람다운 소스의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중에 있어요, 지금. 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렇게 했지만요, 기독교가 잠이 들어서 모르고, 은혜만 받았으니 정말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유다란 걸말 못하고, 앞으로 선진국가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인데 성경은 셈의 장막에서 기록이 됐고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41장 봅시다. 41장 4절에 동방 역사로
하나님이 끝을 맺는데, 시작도 동방이요. 창세기 2장에 그 41장 동방 역사인데, 4절 보세요. 이 일을, 그 이 일은 누구냐 하면요. 자,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 알파의 동방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남자 여자 만들었어요. 근데 2장의 8절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어요. 그 동방의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그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안 썩는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동방에서. 그 예수님이 동방에 태어났는데, 동방 역사인데, 이제 사도를 보내가지고, 복음의 씨를 심고, 이제 다른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이기고, 인을 쳐서 13사체 모으는 건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하나님 발 앞에, 하나님 쓴 종이요. 근데 구약에는 이제 45장에 기름받아 고래 쓰고, 종말에는 이제 마엘살 하스바스가 말세 종인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지금 열국이 강대국들인데, 우리 앞에 굴복 안 해요. 우리 지배하려 그러지. 근데 초막길 가면요, 꼼짝없이 따라와요. 왜요? 러시아가 망했거든요. 초막절에. 그로 왕들을 치료하게 돼. 왕을 치료하는 동방 사람이 나가요. 이 사람이 고레스가 배사서 목 잘랐지요. 그 보여주는 거고. 종말에도 고레스가 나간단 말이죠. 자, 그들로 그의 칼에 턱을 각해. 자, 구약의 칼은 쇠칼이며, 쇠칼. 쇠로만 칼이요. 근데 종말이 예수님 칼은 말씀 칼이요. 알았어요? 구약은 철련장으로 사람을 죽여. 창으로. 요즘도 탱크로. 응? 쇠로 무기 만들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 하나님 그런 무기 안 쓰고, 말씀에, 하나님은 구름 쿠레 타고 다니고, 말씀에 칼이라고, 히브리 4장에, 아버지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더 이해하다. 자, 그의 할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초계가 뭐요? 풀이야, 풀. 풀을 베듯이 다 베버린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러면 동방 사람이 어디 가느냐? 발로 안 가본 데 있어요. 어디 북방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안전히 지났나니, 이게 5개월 끝인데, 북진하는데, 미가 4장 11절 같이, 거기서 구원받아요. 바벨론 가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태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미 하나의 시간표 짜놨다. 그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은 복이고, 쓰임 못 받으면 저주예요. 이 동방역사 시대에 동방역사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마귀가 쓰면요, 저주예요. 그 성경 방바닥이죠. 나 여호와라. 태초부터 만대를 정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나밖에 신이 없다. 45장 가서.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 때들이. 하나님만 구원이 아니고 알라도 구원 준다는 거예요. 태초에도 나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다.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그 태초도 나중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신약에. 구약에는 영으로 계시다가, 그 구약에는 하나님 올 수 없어요. 약속이 시간이 69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데 사람을 보내. 아담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삭을 만들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보내니까 뱀을 못 이겨요. 막 판판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뱀을 이길 사람이 와야 돼. 누굴까요? 예수님이 정월 14일 십자가서 이겼다. 십자가 승리다. 예? 그럼 이게 만대를 보내 정하신 것이 성경 내용인데, 그 성경 전부 알아야 되거든, 이제요. 아무나 몰라요. 실태법이기 때문에. 그, 토막토막은 알지만은, 머리와 꼬리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창세기 계시록을 다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43장 이제 역사거든요. 13만 4천 역사를 다시 창조한다, 켜요. 선악 까먹고 몸이 썩었으니, 안 썩는 몸으로, 그 43장 13절 보세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크게 합시다. 따라 합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그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아들 보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이기고 또 이기게 돼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을 그었죠. 그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요. 하나님만 구원하지 다른 사람은 구원 못해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다른 신. 다른 신이 이방신이요. 마귀요. 용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나의 증인이 뭐요?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이 1절에서 신창조 받고 증인 되는데 요 길 건너가면요 토요일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강고판 걸고 선전해요. 내가 물어봐서요.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렇다는 거야. 뭘 정하는데? 뭘 정해? 말 못해요. 그럼 내가 새 일 알아요? 새 일요? 모르겠는데요. 이 가짜야는 세일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 그렇게 막에 들린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창시자가 그 한국 와서 판을 치는데 그러면 이사야서가 큰 구원인데 1장의 서론이 예루살렘 유다란 말이요. 이상 골짜기가 그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도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다나라서 기록해서 이사야가 그 이룰 때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에서 이룬다 그 말아요. 사진 찍으면은 찍는 대로 나오죠. 그 피사체가 응? 송아지 찍으면 뭐가 찍혀? 송아지지. 강아지 찍으면 강아지지. 그 유다를 찍으면 유다지. 예? 예루살렘 찍으면 예루살렘이 나오지. 그런데 구약은 분명히 표면이 있죠. 또 그림자로 했죠.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 아니라 그림자로 했어요. 그러면 진짜는 뭔데? 예수죠. 신약이죠. 그 신약 종말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다 시원하라. 예수님 명령이 여기 우리 뭐 하는 대장 뭐 하는 재단입니까? 다시 예언. 옛날 했던 걸 다시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서요. 여러분이 이 속에 사진에 나와야 돼. 그런데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그러면 21절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내가 못 이겨. 성신이 도와줘야 돼. 그게 유대인들은 왜 독사새끼 되느냐. 성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율법은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따라 끌고 갈 때 마귀가 성신 줄 아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도 예수가 안 보여. 요셉 아들 보이지. 예? 근데 율법을 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나다나엘 알지? 나다나엘. 예?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이가 빌립을 만났는데 가보자 하니까 어딘데? 나셋이지. 나셋에서 선한 게 안 난다. 그 자기 직감이지. 자기 주장이 예수가 오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오지. 그 거지촌에 나셋에 안 온다는 거야. 그게 빌립이가 왔어. 내가 봤다니까 가자. 그래 가보니까 맞아. 예? 그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아닌 게 다인 줄 알아. 그 부정하거든. 가서 보니까 예수가 맞더라 이 말이요.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귀신이 하나님 줄 착각해. 오늘도 사람들이 내가 역사한 거 다 하나님 줄 알아. 아니에요. 선악과 뿌리 박혀서 선악과가 딱 변장해서 야 내가 하나님 야 너는 다 됐다 이렇게 해서 착각시키는 거 착각시켜. 응?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종은 말씀을 먹여서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초막결에 거쳐서 기계를 쓰고 버린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22억인데 이거 다 들리면 못 받아요. 그래서 뽑아내야 돼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이 사실을 낚시를 던져. 그 이 사실 딱 잡으면 가는데 안 잡아. 이 사실 딱 잡으면은 팔짱에 아이가 하나 나왔어. 아이가 그 애를 따라가면 돼. 예? 알았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누구 따라간다고? 옳지. 마엘살 하사를 따라가면 돼. 왜? 하나님 보낸 사명자거든. 응. 그러니까 마엘살 하사가 누구 보이니? 안 보여. 보이면 다 따라가지요. 응? 그렇게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 응? 날 때부터 고민이냐? 남매는 죽여야 돼. 아들은 죽이는 법이요. 에집트 법이.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이거 번성하면 애굽을 집어먹겠어. 겁이 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애기 놓으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래. 그때 태어났어, 누가? 모세가. 그런데 아론이는 3살 많은데 안 죽었거든. 왜? 아론이는 그때 그 법이 아니야. 모세 태어날 때만 법을 쓰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라. 참 이상하죠? 3년인데. 3살 차이인데. 예? 그 마귀가 참 하나님 마귀를 그렇게 써. 아론이 태어날 때는 죽이지 마. 모세 태어날 때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고 응?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레위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 아론은 살았는데 미리암도 살았는데 이세 번째 태어난 모세는 죽어야 된다는 법이 바꿔져가지고 국가법이 그 죽을 수가 없어 아까워서 애가 너무 인물이 좋고 빛이 나고 잘나서 못 죽이겠어. 응? 그런데 산파가 왔을 때 산파도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 있는 산파야.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줬어요. 야, 너참 잘했다. 예수 같은 모세가 갔는데 너 죽으면 안 되지. 너 살려줬으니 그냥 복 주지. 그래, 산파가 복을 받았어. 모세 태어날 때도 도와주면 복 받았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을 숨어 골방에 살았고요. 빽빽하면서. 바깥에 소리 들리면은 순사가 오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갈대상자 한번 갖다 버려야 돼. 나일강에다가 버릴 때에 미리암이 망을 봐.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멀리서 보는 게 어떤 여자들이 와서 그 상자를 가지고 가는 거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응? 그게 누구냐? 바로의 딸들이야. 그 하나님이 마음을 줬지. 야, 너 더운데 목회하러 가. 강에 가봐. 뭐 있을 거야. 가봐. 가니까 진짜 상자가 있어. 그 상자를 보니까 얘가 얼마나 잘났는지 바로의 딸이, 야, 이거 내 양자 삼아야 될 테니까, 미리암 따가서, 아줌마, 저 잘나는 유모가 있는데, 하나 소개할까요? 그래, 엄마를 소개했어. 그렇죠? 하나, 그거 보면요, 하나님 일이 참 재밌어요. 참 아주 몰락적이야, 응? 아니, 그냥 하나님의 건세자인데, 탁, 내 태어나서 막 강하게 막 자라나면 되는데, 이게 짓밟혀 끌어다니게 멸시 천대받고, 이래가지고, 400년 차서 모세가 출애굽 시켰다고요. 그게 예수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오해서 신으로 계셔서 사람이 되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그게 예수님이 갑오집에 가서 밥얻어 먹고 살아났고요. 알았어요? 갑하고 족신 종 같아. 왜? 남자는 집에 가면 밥안 주고도 혼나거든. 그렇게 갑은 남편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면 밥을 잘 줬는가 봐. 그 먹기를 탐한다 그랬어. 먹구잡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럼 그 포도나무, 그림자 포도나무 모세 가는 길, 진짜 포도나무 예수 가는 길, 우리 그 가지가 됐잖아요. 가지도 고난을 통해 가야 되는데, 그 고난 당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여기 유다란 말이에요. 이산골짜기. 그 우리나라 정권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5000년 역사에서. 예? 그래서 6.25 적어본 사람은요, 다 알아요. 그 나는 겪어봤어요. 피난 갔다 왔다고요. 2달 동안요. 예? 한 100리 갔다 왔지. 왜 왔느냐? 이민군이 먼저 가는 게 앞에. 이민군이 우리보다 먼저 가. 그럼 우리 보고 동무 가라고. 집에 가라고. 이제 3일만 있으면 부산까지 간다는 거야. 그런 줄 알아서 오러 왔죠. 오늘 이렇게 대구 팔공산에서 그 따부지에서 전쟁이 났는데요. 낙동강에서. 낙동강아 자리 꺼라 우리는 전진하다 그 군가가 있거든요. 많은 피를 흘렸어요. 미군이 죽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민군이 쫓겨갔어. 그래서 문경세제 넘어가서 거의 다 죽었어요. 차가 없어 걸어가요. 걸어가. 그 이민군이 우리 집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요. 중학생이야. 머리 빡빡 깎았는데 총을 맸는데 총기 땅에 걸려. 총도 없어. 10명 중 하나 있어 총이. 장총도 그 장총인데 총알도 없고 그래서 배고프게 밥해줘 그 보리밥 삶아줘 먹고 그 발이 퉁퉁 부었어요 걸어가지고 그 몽치미로 불에다 이게 찜질해 그래서 저 양말도 없어요 손수건 같은 거 사각진 보따 쪼가리로 발을 싸고 지가다비 요즘은 농구화 그거 딱 끼고 묶어 놓으면요
막 이래서 지금 아파서 그 한참 걸어가면 이제 하루 종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다 죽었어요. 미 뒤에 미군이 따라오고 아군 따라오고 다 죽었잖아요. 이 전쟁 비극이요. 그게 여기 이사 22장에 있다니까요. 예? 그럼 계시록 9장에 3차 전쟁 있죠? 예? 예수님 마태 입상이 난리가 두 번 나타났겠죠. 1차 전쟁. 다 성경은 전쟁하는 책이에요. 전쟁 어디서? 아시아에서. 예? 자, 12절에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이 자유당 정권요, 하나님 때렸거든. 공산당 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 번 맞아야 돼요. 자, 일본에게 한 맞았거든요. 일본에게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막대기 맞고, 그 다음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도 두 번째 맞았어요. 지금도 휴전 상태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러시아가 넣으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전쟁 세번 나요. 예? 그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제 막가는 판이라. 언제 전쟁을 모르니까 막 먹고 막. 그래서 6.25 전쟁 나고요. 술집이 많이 생겼어요. 대포집이요. 먹고 마시자. 막 방탕하고 상해 군인들은 막 행패 부리고, 예? 뭐 당할 자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이사야에게 알려줬어요. 진실로 이 죄악은 소위 하나님 믿는 애국가가 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망세인데 하나님을 자랑할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서 하야했어요. 못 견디고 하와이로 도망갔다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 이 구약 사람인데 지금은 이기봉이 부대통령인데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팠느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세상 안 닿았을 때요, 남산에 동상 받아놨어요. 자유당에서. 그리고 이기봉 집은 그 아들이요, 총으로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예? 어머니, 아버지, 다른 사람 손에 죽지만 내 손에 죽으세요. 아들이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 아버지 잘못한 걸다 알고 왔어요. 그 권총 가지고 죽였어요. 집안 난리 났죠? 그 냉장 열어보니까 겨울인데요. 수박이 있더라고, 수박이. 겨울에 수박 없지요? 그때는 겨울에 비닐 할수 없어요. 여름에 수박을 겨울에 뭐라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화합판 벌렸어. 응? 이기봉이 예수 믿어요. 그 사모님이 건상가 그래. 박말이야. 예? 그러면 모시를 파고, 응?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자유당 부패요. 그때 법이 없어요. 주먹이 법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응? 장사같이 명결이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너여. 주인의 집이 한국의 하나님 집이요. 유다가. 근데 네가 그곳에 죽겠고. 그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세상 떠났어요.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는 대통령 영부인이죠. 프린체스가.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간직에서, 정권에 쫓아내고,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여기 특색이 있어요. 히스기야 다음에는 왕이 문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엘리야김 왕이 되고 정권을 그 36장 보세요. 여기 엘리야김 누군가?
엘리야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6장에 보면요. 3절에 힐기야의 아들 궁대에 세운 엘리야겜. 궁대 대신이에요. 엘리야김은 왕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이사 20장에는 왕이라 했거든. 정권을 맡았어요. 정권을. 그게 이 종말의 하나님의 말씀, 참 세밀한 말씀인데, 히스기야 때는 엘리야김과 궁대 대신인데, 응? 그런데 이사 22장, 여기 20절에는 힐기야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은 박정권으로 그 중간에 이제 윤보선이 잠깐 하다가 하야하고 8개월 그래서 이제 군사혁명이 나서 정권을 엉뚱한 사람이 정치 안 한 군인이 정치한다 이 군인이 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럼 61년 군사혁명했지요 정권 뺏었지요 그래서 민선에 가서 세 번 당선됐지요. 그렇게 이제 세 번 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청와대를 나와야 돼.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72년 10월 17일 유신 헌법을 고쳤다고. 그래서 72년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6년 하고 또 제2기 또 당선됐어요. 그래서 79년도 10월 26일 김재규 총에 죽었다고요. 김재규가 누구예요? 선사한 사람이요. 박 대통령이 선후배인가고 같은 고향이요. 그 믿음직해서 안기부 장관 줬더니 그 사람이 총으로 대통령을 쏘았다고요. 이런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지요. 그렇게 유신 끝. 그래서 전삼년 됐다. 전삼년이 됐단 거요. 우리는 74년도 9.24지요. 75년 8.15가 전삼년이죠. 79년은 전삼년이 끝나고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겠지만은 자 유다 집의 아비가 됐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맥두리니 그게 이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예? 옛날에는 못이 없어요. 나무 못 박았어. 근데 이제 철로 못을 만든 철못을 응? 철못보다도 요즘 콘크리트 못이 또 있어요. 엄청 강해. 그거는 굽어지지 않고 부러져요. 응? 근데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유신 정권인데요. 그 유신이, 유신 헌법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은 다 유신을 좋아해요. 유신 고속버스 타봤어요? 유신 고속버스? 유신 한약방, 한의사? 유신 고등학교? 유신 슈퍼마켓? 예? 저부 유신을 붙이면 잘 돼. 인정해. 대통령 유신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유신 글자 다 빼버렸어. 그 박살 났어. 왜? 못이 부러졌어. 그 걸렸던 게 다 깨졌어. 보세요. 응?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고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 종자는 종재기 가장 적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전부 유신의 못을 박아서 걸어놨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정권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사하복 모든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쓰고는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놓고 23년에 두로에 멸망해요. 그 두로가 뭐냐 70년이 마치고 와도 또 음란하더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70년이 스가랴 1장 12절에 1905년부터 75년까지인데 우리나라에 뭐가 왔느냐 WCC가 왔어요. KNCC가 61년도에 이게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봅시다.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이 두로가 솔로몬 성전이요. 그럼 에스겔 28장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이 보석집이죠. 그 열왕기상 6장에도 솔로몬이 그룹을 그리면서 집을 짓죠. 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 후에 예? 이게 한국의 75년이 70년 끝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가라 재단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사에서 이렇게 알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 두로는 기생돌의 뜻같이 될 것이라. 오늘 교회가 자 이면적인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생이 됐어. 기생이 뭐예요? 음료. 그 계수로 17장에 음료가 짐승 탔어. 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기생되어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피란 후에 여호와께서 도로를 건고했어요. 우리 한국에 세일을 주고 예표시대 세일을 주고 했지만요,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강대국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정치 종교 협상했단 말이요. 그 무역한 것이 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무역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 14년 전쟁 났지요. 그 전쟁 아수르 망하는 징조가 풍년이죠. 37장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나라 복줬다고 목사도 하는데 성경도 모르고 현재 복이 왔으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 복줬다 그랬죠. 근데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원인을. 응? 자,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오늘 우리 한국이 재물 하잖아요. 많은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해요. 그것이 선진국과 넘어 선진국가로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재단에, 중앙재단에, 여호와의 역사에 다 쓰임을 받는다. 응?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력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된다. 그 한국에서도 남은 자들이 선진국가 만들고 동방역사하고 또 열방제물도 먹고, 이제 주님 재림 만날 때는 주님이 안 쓰는 사람, 주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24장에 뒤집어퍼, 주님이 사용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뒤집어퍼 일받대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회하시며 항공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검이 흩으시리니 백성과 재상 일반일 것이다. 이것이 쭉적이들 없어진다. 그러면 알곡은 누구냐? 15절에 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 영역한다. 이게 13사천 응? 동방 역사란 말이죠. 그렇게 이사야서 19장에 중앙재단 있죠. 재림할 때 그때 한 구원자가 누구냐? 20장에 이사야란 거예요. 3년 동안 수치당한 옷을 벗었다. 예? 옷 벗는 것도 좋아요. 예? 수치당하는 게 좋다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고쳐쓰려고 고난 주는데 피할 길 없잖아요. 그런데 21장에서, 그럼 하나님 빨리 사면 누군데? 남을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은? 속이고 약탈하면 하나님 빠진다. 예? 그 죽을 사람은 죽게 가고, 택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고, 그다음 방심적인 태만 가진 사람들, 의뢰심만 가진 사람들, 한란 날이 정해져서 조심을 하고, 그리고 22장 가서 동방 역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자유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일 합방했다가 해방받고, 그다음에 유신 정권이 끝났다는 거. 예? 그 지금은 유신 정권 밑에서 이제 또 유신 대통령 딸이 또 정권 잡았지요. 이게 구약에는 아다사스다 정권이요. 그러면은 이제 23장에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부패됐는데, 토론데 70년은 몰라요. 시신을 왔다가도 모르고 돈만 알아. 그래서 이제 협상해서 KNCC 따부시 했고, 24장에 인간 종말 비극이 뭐냐? 인간 종말 행편이 뭐냐? 뒤집어버려. 다 불태워버리고. 그럼 25장에서 포도주 먹고 변화되고, 26장에 건강한 성에 대해서 해시돼 가고, 27장에 용 잡고, 순서적이래요. 예?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그 기도 아니지. 예? 잘 알아들어요? 그만 접읍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안식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성경은 고난의 길인데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 사명 때문에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아담이 왜 넘어져요? 동산직이요. 사명자요. 근데 뱀을 따라갔다 이게요. 미혹받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넘어뜨려. 근데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주님이 인을 맺겠어. 도장을 찍어놨어. 그거 마귀가 도장을 못 가져가. 사람을 괴롭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몰락의 역사는 모를 사람은 몰라버리라 감춰놨어요. 그게 46장 10절 동방사람 몰락으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이 재단은 몰락의 재단이에요. 그 걸린 사람은 넘어지고 택한 사람은 그걸 깨닫고 따라가고 그래요. 그 어떻게 쓰임 받느냐. 왜 아브라함 집에 마귀 때도 오느냐. 언약의 대표인데 할례 받는 집인데 하나님이 함수 아보라는 거예요. 그 못 이겨. 아담부터 막 넘어져.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 예수님 이김이 두 번 와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우리가 이겨놨어요. 은비로, 은비 십자 이겨놨다니까요. 그 실험만 참으면 돼. 그게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하게 강한 게 아니고 아주 약한 데서 묵상교도 하면요. 알려줘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 네 몸이 또 불안전해서 자꾸 고집을 부려. 응? 혈기가, 응? 또, 마음속에 잡초밭이, 선악과밭이 막 꽃이 피어가지고, 그 솔로몬이 넘어졌잖아요. 안 되겠네. 솔로몬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금이 좋다 해도 금을 버려야지. 송아지 만들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신인데.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인 개수인데도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잘못이 다 내 잘못인데도 남에게 탓하고, 뱀을 따라갈 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갈릴리 빛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동방의 빛으로 올 때는 기독교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성전 방바닥은 다 쫓아내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데려간다 했사오니 모쪼록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누군지는 확실히 성령에서 빛을 받아 깨닫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